그 손가락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손가락에 담긴 본뜻, 낙처라 그래요. 낙처, 귀결점. 불교에서 낙처를 알아야지 하는 말을 하잖아요. 겉으로 무슨 말을 하는데 그 말이 실제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다른 걸 의도하는 바가 있으면 그 낙처를 알아야 이게 저 눈치 빠른 사람이지. 눈치 없는 사람은 뭐 하라고 하면 그것만 하잖아요. 그 눈치가 빠르게 그냥 저기 하는 말하는 바의 본뜻이 뭐구나를 그거를 아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낙처를 알아야 되는 의미에서 그 어떤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 속이라는 얘기를 그 이제 선에서는 그런 건 많이 쓰는데 그 양귀비가 아주 예쁘다는 양귀비가 그 임금 몰래 그 뭐죠 그 호성 대장 뭐 내지는 거기 그 왕 거기를 지키는 어떤 호위 무사 호위 대장 뭐 이런 사람과 이제 사랑에 빠졌단 말이죠. 그래서 양귀비가 이제 이 사람을 불러야 되겠는데 이 사람을 불렀다가는 임금한테 큰일 나잖아요. 날아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소옥이라고 몸종이 있었는데 그 여인 이름을 소옥아 소옥아 하고 두 번 이렇게 다 부르면 이건 이제 소옥이 부르는 게 아니고 이거는 그 허위무사 보고 내 방으로 싹 들어와라 얼굴 한번 보자 뭐 이런 얘기다라고 이제 둘이 사인을 한 거죠. 소옥이랑 소옥아 너 이렇게 부르면 너 부르는 게 아니다. 너가 들어오면 안 된다. 그리고 이제 그 호위무사가 남군이 보고 싶을 때마다 소호가 소호가 불렀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리 공부만 하는 사람은 소호가 소호가 하고 불렀는데 소기한테는 뜻이 없잖아요. 이 사람은 마음은 지금 호위무사가 들어왔으면 하는 마음으로 소기를 부른 거지 호위무사를 봐야 되는데 자꾸 소기가 뛰어들어오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 교리를 공부하거나 경전을 공부할 때 자꾸 소기만 보면 안 됩니다. 즉 경전에 나온 겉에 드러난 의미 그 겉에 드러난 의미는 우리를 방편을 통해서 본질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쉬운 방법을 쓴 거예요. 왜냐하면 이 중생들의 마음은 본성을 얘기를 해줘도 그걸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곧장 얘기하면 이해를 아무도 못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말로 방편을 써서 쉽게 풀어 쓴 거죠. 근데 그 쉽게 풀어 쓴 것만 평생 공부하다 보면 평생 남군은 한 번도 못 보고 소기만 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건 본뜻이 낙처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 공부, 불교 공부는요, 제가 그 어느 절이든 이제 처음 절에 가서 이제 법회를 시작하면은 한 6개월은 고생을 합니다. 왜냐하면 신도님들이 기존에 공부했던 게 딱 이렇게 머릿속에 딱 붙어 있으니까 그거를 절대 포기를 못 하세요. 이게 불교인데. 저 양반 자꾸 저 딴 게 불교라고 자꾸 얘기하니까 내가 여태까지 불교라고 믿었던 게 다 아닌가? 이런 어떤 좌절감을 겪게 되고 그래서 처음에는 절 끝까지 안 따라오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그 달을 얘기를 해줘도 기어이 손가락만 관심이 있고 그리고 오히려 이제 저를 탓하는 사람도 있죠. 저 형반은 뭐 심한 경우에는 딴 절로 가기도 하겠죠. 쉽게 그냥 야, 기도만 하면 뭐든지 다 들어줄게. 다 이루게 해줄게. 그렇게 하면 속 편한데 그렇게 안 하고 자기 제대로 된 공부를 하라고 하니까 처음엔 당황스러울 수가 있는데 전혀 당황스러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제가 그래서 딱 드리는 말씀이 그냥 미친 척하고 한 30년, 40년 공부했는데 미친 척하고 한 6개월 공부 못하겠어요? 그냥 한 6개월 모르겠다 하고 그냥 나와보시란 말이에요. 그냥 한번 들어오라는 겁니다. 한두 번, 두세 번 듣고 나서 이해 안 되니까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한 6개월은 지속적으로 들어보고 나면 이게 뭘 얘기를 하는지를 이제 그제 가서 조금씩 알게 될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자기 고집, 자기 아상, 자기 견해에 대한 집착이 큰 사람일수록 이게 아마 안 딸려올 겁니다. 넌 아무리 그렇게 떠들어라. 나는 내 길을 간다. 하고 제가 아무리 이 공부를 해라라고 해도 나는 옛날에 하던 이것만 좋다. 하고 그걸 계속 하실 거예요. 그러나 하여간 그거 하는 건 좋습니다. 뭐 뭘 해도 상관없는데 그냥 어쨌든 하여간 한 6개월 그냥 들어보기만 하는 건 어렵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 공부는 애쓰고 노력하고 막 고생하고 막 고행을 해가지고 이룰 수 있는 공부가 아니니까 그럼 거만히 앉아서 법문만 들으면 된다고 하니
뭐 힘든 것도 아니고 제가 여러분한테 갑자기 주직을 맡겨가지고 매일같이 1000배를 해라 3000배를 해라 막 맨날 그러면 뭐 스트레스 받잖아요. 따라오는 사람은 좋은데 못 따라오는 사람은 힘들잖아요. 근데 제가 그런 걸 요구하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설법 들을 때 힘드실까봐 의자도 갖다가 사드리고 저 뒤에 의자도 갖다 놔드리고 될 수 있으면 여러분 좀 편안하게 공부를 좀 하시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천수경 강의를 할 때 어? 그건 난 이 뜻인 줄 알았는데 이분은 딴 얘기를 하고 있네? 라고 할 때 천수경, 반야심경, 금강경 모든 경전이요 아주 심플합니다. 이 공부가 뭔지를 알고 나면 너무 간단해요. 쉽게 말해서 경전을 저도 이제 옛날엔 그랬어요. 옛날에는 반야심경, 금강경, 천수경뿐 아니라 화엄경, 법화경, 유마경 뭐 무슨 선어록들 무수히 많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대중 강의를 하려면 그걸 공부를 얼마나 많이 해야 되겠어요? 강의를 할 정도가 되려면 내가 수없이 많은 책을 보고 거기에 관련된 것들을 공부하면서 막 공부를 했어야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경전 하나 제대로 강의하는 것도 사실은 스님들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손가락만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 낙처를 알고 보면 모든 경전이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용어만 다를 뿐이지 전부 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경전, 조경전 그 어떤 경전을 봐도 그 경전마다의 독특한 방편이나 그 경전마다의 어떤 독특한 용어 같은 것들은 조금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 낙처는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같아요. 그러니까 보면 우리가 큰 스님 크심 하는 분들은 보면 5만 가지 경전을 막 종횡무진 다 하시잖아요. 그분은 심지어 8만 대장경에 나오는 전혀 처음 보는 경전을 보더라도 그냥 딱 보면은 그냥 아시죠. 왜냐하면 낙처는 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제가 천수경이나 반야심경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은요, 뭐랄까, 참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도 어찌 보면은 좀 허망하달까? 이렇게, 야, 이 얘기를 뭐하러 이렇게 하고 있나 싶은 게 다 똑같은 얘기거든요. 전부 다. 천수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사실 다 똑같은 낙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도 가리키고 저렇게도 가리키고 이렇게도 얘기하고 저렇게도 얘기하고 이 방편을 써서 먹히는 사람이 있고 저 방편이 먹히는 사람이 있다 보니까 다양한 방편으로 설명하는 것 뿐이에요. 다 하나의 우리의 본성 자리 자신의 어떤 참 본성을 가리키고 있는 것을 다양한 용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반야심경이잖아요. 마하 반야 바라밀다 심경이잖아요. 마하. 마하는 크다는 거잖아요. 우리 본성이 작다 크다로 가둘 수 없는 거라서 어마어마하게 크다고 하는 거거든요. 반야, 지혜. 이 본성을 지혜라는 표현으로도 써요. 거기서 모든 지혜가 나오기 때문에 바라밀다. 내가 지금은 중생이지만 딱 본성을 확인하고 나면은 이미 바라밀다 한 거예요. 저 언덕에 올라간 거거든요. 마하나, 반야나, 바라밀다나, 심, 마음, 마음이 본성을 마음이라고 하고 경은 그것을 가르치는 게 경이잖아요. 마하나, 반야나, 바라밀다나, 심경이나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천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수경이 천수천안 관자재보살 광대엄만 무해대비심 대달하니 경을 쭉 천수경이거든요. 전부 다 같은 얘기예요. 이제 하나하나 이제 설명해 하면 이제 아시겠지만 전부 다 같은 얘기를 이렇게도 표현하고 저렇게도 표현하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경전 공부를 하실 때 재미가 있으면 이거는 그냥 머리로 공부하는 거예요. 막 재미있어서 지식 공부가 되고 야 천수천하는 저런 의미가 있구나. 야, 천기의 손과 천중의 눈을 가지고 관세음보살님이 어떻게 일대기가 어떻게 되고 그분은 어디서 사시고 뭘 해먹고 사시고 뭐 이런 다양한 재미난 이야기를 쫓아가면 그는 상에 얽매여서 상을 쫓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왜 천수천안 관세음보살이라는 방편을 썼을까? 관세음보살님을 염불을 할까? 지상보살을 할까? 아니 아미타불을 할까? 석가모니불을 할까? 뭐가 좋을까? 이거 가지고 따지는 사람은 상을 가지고 상을 쫓아가는 거예요. 관세음보살, 지상보살, 아미타불, 뭐 석가모니불 다 똑같은 하나의 자리를 가리키고 있어요. 하나의 본성을 가리키고 있는데 그를 예를 들면 이걸 다 각각 따로따로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게 간단합니다. 따로따로라고 생각하는 건 이법, 둘로 나누는 분별법이에요. 그런데 불법의 핵심은 불이 중도입니다. 둘이 아닌 걸 가리키는 게 불이법이고 중도예요. 불이 중도. 두 개, 세 개가 다 다르다. 그러니까 이거 기억하고 저거 기억해?
이것과 저것 중에 이게 더 좋아? 이렇게 가르치는 거는 방편입니다. 좋게 말하면 방편이고, 나쁘게 말하면 그렇게만 해가지고는 평생 당처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부할 때 관세음보살은 요런 분이고, 힘든 일 있을 때 관세음보살님 부르면 다 해드립니다. 또 누구 돌아가셨을 때는 지장보살을 부르세요. 그리고 관세음보살이나 지장보살은 보살이니까 급이 낮잖아요. 귀한 부를 거면 부처님이 높은 분이니까 아미타불이 더 좋은 겁니다. 뭐 이런 식은 다 방편입니다. 방편. 방편으로 하는 소리예요. 그 얘기를 100% 믿으면 안 된단 말이죠. 그건 방편으로 저렇게 하시는구나. 그럼 어찌 보면 조금은 꼭 하면서, 스님, 우리가 아직까지 우리한테 이렇게 자꾸 방편 얘기나 하시면 되겠습니까? 우리도 한 30년 공부했는데 이제 본질을 가르쳐 주셔야지, 계속 그렇게 차별법만 얘기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차별법에 우리가 매여 있으니까, 전부 다가 둘이 아닌 하나의 본성의 자리를 가리킨다라는 사실을 아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면 사실 이 공부가 재미가 없어요. 지식적으로 다양한 지식을 많이 쌓으면 막 신이 나고 재미가 있는데, 지식적인 충만감이 있는데, 이게 다 같은 얘기라는 사실을 알고 나면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있으면 안 됩니다, 이 공부는. 물론 재미도 있지만, 재미가 있으면 안 된다는 게, 지식이 즐거워하는 공부를 하면 평생 지식을 따라가는 것밖에 못한단 말이죠. 지식을 탁 내려놨을 때, 야, 저게 도대체 뭘 가르치고 있지? 이 모든 경전이 가르치는 게 하나의 자리라고 하는데, 불이 돌이 아닌 어떤 하나의 성품을 가리킨다고 하는데, 도대체 그게 뭘까? 궁금하잖아요. 모든 경전이 가리키고 있는 건 다 손가락인데, 얘네가 가리키고 있는 건 하나의 낙처를 가리키고 있는데, 그 하나의 낙처가 뭐지? 그냥 거기에 대한 궁금함. 그걸 모르겠으니까 알고 싶은 간절한 발심. 모르니까 답답하잖아요. 그러니까 알고 싶잖아요. 알고 싶은 마음이 발심입니다. 그리고 궁금하니까, 야, 답답하네. 이게 좀 알고 싶네. 그게 화두예요, 화두. 의정, 의단. 내가 모른다. 모르니까 알고 싶은데 모르겠다. 그러니까 알고 싶어 하는 마음이 화두를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털 앞에 잣나무를 들고 있는 사람만 화두를 드는 게 아니란 말이죠. 화두는 나중에 가서 제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이, 뭐랄까, 선의 본류, 조사선, 열애선, 달마선이라고 하던 이 선의 본질을 나중에 가서 사람들한테 알기 쉽게 풀이해 주려고 방법화만 해서 만든 게 관화선입니다. 그러니까 관화선이 요즘에 오염돼 있어요. 너무 화두라는 거에만 막 취해 있어서 화두를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화두의 본뜻은 잊어버리고 그냥 화두를 들기만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단 말이죠. 화두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저절로 들려야 되는 거지. 법문을 듣다 보면 저절로 궁금해서 저 형반이 하는 얘기가, 또 경전에서 하는 얘기가 뭔가 하나를 가리키고 있다는데, 그 하나, 야, 그것만 알면 되는데 그게 뭘까? 궁금하단 말이죠. 그것만 공부하고 나면 모든 의문이 다 풀리고 모든 괴로움이 다 사라진다면, 생사를 초월할 수 있다면 해볼만한 공부 아니겠어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도 시험 문제를 풀려면, 수능 공부를 해가지고 대학교를 가려면 뭐 모르긴 해도 200문제, 300문제 풀어야 되잖아요. 절에 나오는 이 공부는 한 문제만 풀면 됩니다. 근데 한 문제만 풀면 되고, 더 좋은 점은 뭐냐면 이 한 문제를 풀었거나 안 풀었거나 두 개밖에 없어요. 풀었으면은 오케이 하고 그냥 살면 되는 것이고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거예요. 안 풀었으면 어떻게 하면 되냐고 풀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모르고 있으면 돼요. 모를 뿐, 나는 모르겠다 도대체. 제 양반 하는 얘기가 뭔지 모르겠다 하고 꽉 막혀 있으면 됩니다. 그게 공부예요. 알려고 막 머리를 굴리는 건 공부가 아닙니다. 그냥 모르겠다 하고 꽉 막혀 있는 게 진짜 화두예요, 화두. 그리고 화두를 타파라는 게 모름, 완전히 모르는 게 꽉 막혀 있고, 모르겠다 도대체 나는. 저 뭔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다 하고 꽉 막혀, 모를 뿐, 오직 모를 뿐 하잖아요. 이먹고, 이것이 뭐냐? 지금 하나를 가리키고 있는데 이것이 무엇이냐? 그럼 모르겠다. 모르겠다 하는데 꽉 막혀 있으면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아주 간단합니다. 모르는 게 세상에서는 나쁜 거잖아요. 별로 안 좋은 거잖아요. 야, 그것도 모르냐 이러잖아요. 이 공부는 모르는 게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안다고 하는 사람은 머리를 굴리고 있는 거예요.
머리를 분별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는 거 가지고는 결코 이 공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몰라야지만 공부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부처인데, 이게 부처인지 아시겠어요? 모르면 아주 공부를 잘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거는 머리를 굴리고 있는 거예요. 이건 알고 모르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는 거는 1 더하기 1은 뭐예요? 2. 이건 알잖아요. 이 뭔가, 이 대상만 알 수 있어요. 알고자 하는 그놈을 얘기하는 건데, 내가 모르겠다, 알고 싶다 하는 그놈을 얘기하는 건데, 눈이 눈을 볼 수 있습니까? 손이 손을 잡을 수 있어요? 눈이 눈을 볼 수 없는 것처럼 부처가 부처를 알았다, 뭐, 봤다, 뭐, 이렇게 사실은 할 수가 없어요. 알았다 이러면 아는 나와 아는 대상이 둘로 나뉘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 이건 하나가 하나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이 부처를 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본래 부처가, 아, 내가 본래 부처였구나라는 걸 문득 확인하는 거의 단순한 일입니다. 아주 간단한. 그러니까 이건 내가 안다 이러면 벌써 중생심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제대로 된 공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천수경뿐 아니라 모든 경전이 이런 관점에서 보면 너무나 참 재미가 있고 또 너무 간단하고 단순한 경전입니다. 경전이 그 어려운 것 같아도 다 이 하나를 가리키고 있으니까. 그 천수경 특징을 오늘은 좀 간단히 좀 보면요. 천수경은 특이하게도 팔만 대장경에 보통 고스란히 금강경, 반야심경 전부 다 나와 있잖아요. 천수경은 그 천수경 처음부터 끝까지 이 형식으로 팔만대장경에 딱 나와 있진 않습니다. 여기저기 이제 있는 것들을 좀 조합해 가지고 한국형 편집경이에요. 한국 불교가 통불교적인 성격이 강하잖아요. 뭐 기도, 찬탄, 참회, 귀의, 염불, 뭐 주력, 뭐 다양한 것들이 막 다 포함되어 있는 게 한국 불교의 방편을 전부 다 회통한 건데 그 통불교적인, 회통하는 불교적인 성격을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경전이 이 천수경이고 이 천수경 그래서 한국에서 편집되었고 그래서 한국에서만 주로 이거를 독성을 해요. 그리고 이 천수경은 특이한 점이 금강경, 반야심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법을 그냥 설하고 있는데 천수경은요 우리들이 알고 있는 모든 기도, 기복, 찬탄, 뭐 참회, 귀의하는 모든 불교 의식들이 여기 다 담겨 있습니다. 모든 기도 의식이 여기 다 담겨 있어서 천수경만 한편 독송하면 40을 한번 끝난 것과 다름이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어디 가도 천수경만, 일단 천수경 한번 하고 나면 사실은 기도를 다 끝낸 거나 다름이 없는 겁니다. 천수경 속에 모든 기도 의식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럴 뿐 아니라 기도의식이 다 들어가 있고 그 기도의식은 전부 다 참된 법을 드러내주고 있는 방향으로 서지고 있어요. 근데 지금 수많은 제가 천수경 관련된 해설서들을 많이 봤는데 그 해설서들은 이 손가락에만 집중해가지고 이게 무슨 의미야 라고 설명을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이 천수경이 얘기하고자 하는 이 방편 너머에 있는 본질을 보는 것이 천수경을 통해 우리가 해야 되는 참된 목적이다. 이 천수경을 보면 보통 그 이제 대승불교의 기본 기도, 수행, 실천이라고 하면은 보통 육행과 오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육행이라는 말은 뭐냐면 대승불교에서 여섯 가지 주로 많이 하는 이제 실천 행위예요. 이걸 통해서 공부를 하다가 나중에 이제 본질로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방편의 수행들이 여섯 가지가 있다는 거죠. 그게 기도. 막 부처님께 어쨌든 처음 공부하는 사람은 빌어야 되잖아요. 열심히 비는 기도가 있고요. 또 발언, 기도하다가 이제는 기도는 내 개인적인 기복적인 것을 비는 성향이 강하거든요. 이러다가 이것이 나아가서 발언으로 되어서 발언은 나 개인만의 기도가 아니라 기도가 나아가 전체 모든 일체 중생에게 회향될 수 있기를 발언하는 마음으로 전체 중생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본성을 깨닫겠다. 그래서 일체 중생을 구제하겠다. 왜? 내가 본성을 깨닫는 게 일체중생 구대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둘이 아닌 하나예요. 자리 이타가 하나예요. 하나. 그래서 발언을 하는 것, 그 다음 귀의. 귀의는 내가 본래 부처니까 본래 부처로 돌아가겠다. 본래 부처로 돌아가겠다. 그게 귀의예요. 그러니까 내가 본래 본성을 확인하겠다. 그게 귀의. 그래서 내가 내 뿌리로 돌아가 의지합니다. 하는 게 이제 귀의이고요. 그 다음에 송주라고 해서 주력. 주문, 뭐, 다란이, 이런, 이 송주, 다란이를 외거나, 뭐, 엄마니 밤에 같은 주문을 외우거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그 송주를 통해서 다양하게 하는 어떤 다양한 방편을 통해서 생각이 끊임없이 분별 망상에 휘둘리는 것들을 하나로 다란이나 주력 하나를 딱 통일시켜서 분별 망상이 활동하지 못하게끔 이렇게 딱 막아가는 수행, 그걸 송주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찬탄. 우리 오늘 주보 뒤에다가도 제가 수희 찬탄의 공덕을 써놨는데 핵심은 그겁니다. 불교에서 찬탄의 수행을 들어보셨나요? 염불하는 게 수행이 아니고 찬탄하는 게 수행입니다. 이 육행이라 해서 수행 중에 찬탄이 있는 이유가 남들이 잘 되면 배가 아프잖아요. 그리고 내가 잘 되는 건 막 자랑하고 싶잖아요. 내가 잘하는 걸 남들이 칭찬 안 해주면 좀 화딱지가 나거든요. 그리고 남들이 잘하는 거는 차마 칭찬을 못 하겠거나 칭찬은 해줘도 그냥 형식적으로 그래 수고했다, 야 잘했다, 부럽다, 야 좋겠다 그러고 말거든요. 진심으로 찬탄을 못 해줘요. 왜? 질투가 나니까. 그런데 진심을 다해서 찬탄해주고 진심을 다해 축하해주고 내일처럼 기뻐해주는 거 수희 찬탄이라 해요. 함께 수희 따라 기뻐해주면서 찬탄해주는 것. 우리가 절에 와서 부처님을 찬탄하고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하고 열심히 불법을 닦아가는 사람을 진심으로 찬탄해주는 이유가 내가 찬탄을 하게 되면 찬탄하는 그 대상이 가지고 있는 그 찬탄의 공덕이 내게 돼버립니다. 이 세상은 물질 세계가 아니라 마음의 세계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한 것과 물질적인 현실로 한 게 똑같아요. 쉽게 말하면 남의 자식이 서울대를 갔어요. 근데 내일처럼 진심으로 기뻐해 주잖아요? 진심으로 기뻐해 주잖아요? 그러면 그 일이 내일이 돼버립니다. 내 자식이 꼭 서울대 가든 아니면 서울대 못 가더라도 서울대 가서 기쁜 그 못지않게 내 자식에게도 그렇게 기뻐할 만한 일이 나에게도 생긴단 말이죠. 저 사람이 정말 열심히 살고 복도 짓고 참 정말 모범적으로 산다. 진심으로 찬탄하면 내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게 돼버립니다. 남들에게 찬탄해준 그 공덕이 곧 내게 돼버려요. 왜? 저 사람이 기쁜 일인데 나도 저 사람과 똑같이 진심으로 기뻐했기 때문에 저 사람이 기쁜 게 내 기쁜 것과 둘이 아닌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불이법. 불이법만 실천하면 진실에 닿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 사람의 마음이지만 내 마음처럼 기뻐해 주니까 둘이 아닌 하나가 돼요. 그래서 저 사람의 공덕이 나에게 고스란히 와버리는 수행입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좋은 일 있을 때 정말 온 헌신을 다해서 기뻐해 주고 진심으로 찬탄해 주면 내가 그 공덕이 생길 뿐 아니라 상대방이 얼마나 고맙겠어요. 자기 좋은 일 생길 때 막 입이 근질근질해서 죽겠거든요, 사실. 막 내 입으로 얘기하고 싶은데 이 얘기해봐야 남들이 그래 좋아하겠나 싶어서 말을 못하는데 내가 내 자식 자랑 한번 쓱 했는데 야, 이 친구가, 이 도반이 정말 자신의 일처럼 너무너무 기뻐해주고 할 때 갑자기 그 친구가, 그 도반이 너무 이렇게 너무 고마울 뿐 아니라 어떤 느낌이 드냐면 야, 저 사람은 완전 내 편이구나. 내가 내 자식을 기뻐하는 것처럼 저 사람은 나의 기쁨을 저 사람 본인의 기쁨처럼 기뻐하는구나. 그게 그냥 감동이 아닙니다. 둘이 아닌 불이법의 감동이에요. 부처님을 친견하는 감동이 바로 하나가 되는 감동이거든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건 나와 둘이 아니구나라는 걸 느끼니까 상대방에게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러니까 그 상대방이 그 칭찬과 찬탄을 해주면 내가 칭찬과 찬탄해준 그 사람은 나를 잊지 못합니다. 그래서 정작 내가 정말 힘든 일이 생길 때 내가 진심으로 찬탄해줬던 그 공덕 때문에 그 사람이 내가 정말 힘들 때 자신의 일처럼 도와주고 자신의 일처럼 기뻐해주는 일이 벌어져요. 이렇게 진심으로 찬탄해주면 한 명 한 명 점점 더 보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둘이 아닌 하나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찬탄의 공덕이 불이법을 실천하는 공덕이 되는 겁니다. 부처를 닦아가는 공덕이 되는 거예요. 둘이 아닌 하나를 연습하는 공덕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아울러서 현실적으로 보더라도 찬탄을 하게 되면 상대방이 잘 되는 건데 머지않아 그 공덕이 내게 돼버리니까 얼마나 큰 현실적인 뭐랄까 실천이 되지 않겠습니까? 뭔가 원할 때 원하는 걸 얻을 수 있는 실천이 된단 말이죠.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참회입니다. 참회. 참회가 이제 대승불교의 육행이라는 여섯 가지 실천 수행의
아, 맞으니까 참회. 근데 여기 천수경의 참회 진언에서부터 다 나오죠. 천수경의 여섯 가지가 다 나옵니다. 기도, 발언하는 원도 보면은 별원이 나오고 나중에 총원이 나오죠. 개별적인 별원에서부터 나중에 총원으로, 사홍선이라는 총원으로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여러 가지 원이 나오고 귀의가 나오죠. 네, 마지막에도 귀의가 나오고 또 송주, 다란이, 중간중간에 막 다란이 있고 또 육자대명왕 진언도 있죠. 또 심지어 준재 진언까지 있습니다. 그렇게 다양한 다란이를 통해서 송주 수행이 나오고요. 또 이 찬탄하는 이야기가 또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참회하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참회와 사참회가 나오고. 그래서 여섯 가지 대승불교 기본 수행이 여기 딱 다 갖춰져 있고요. 또 오문이라고 해서 다섯 가지 실천문이라고 해서 예경문, 부처님께 예경하는 것, 그리고 공양문, 부처님께 공양하는 것, 참회문, 그리고 발언문, 지송문, 경전을 지송하는 것, 이 다섯 가지의 또 이 그 오문, 다섯 가지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듯이, 깨달음의 문을 활짝 열고 들어가야 되듯이, 이 다섯 가지의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본성에 개합하고, 바른 부처를 볼 수 있는 그런 다섯 가지 실천행이 여기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천수경이라는 것은 하나의 경전이지만, 다른 경전과는 다르게, 법만 드러나 있는 게 아니라 모든 방편들과 본질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고, 그래서 이 경전 독송 중에 천수경 독송은 천수경 독송 하나가 곧 기도의 시작과 끝 전부가 아울러져 있어요. 그래서 정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면 천수경만 처음부터 끝까지 딱 외워도 모든 기도, 참회, 찬탄, 발언, 육문과 오문과 육행이 다 구족되는 수행인 것이죠. 그러니까 천수경 한 번만 읽어도 모든 실천행이 다 구족되는 수행법이다 라는 말씀까지만 오늘 드리고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 천수경에 본 그 것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